대부분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간혹 나이 들면 기저귀 차는 거지 뭐 라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. 물론 기저귀도 나중에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화장실까지 가시는데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대소변이 관리가 안 될 때는 꼭 필요하기는 해요. 하지만 기저귀는 본래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니 습진과 같은 피부병이 생기기 쉽상이고요. 심한 경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고 욕창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소변관리 시리즈로 1, 2, 3, 4, 5 네, 제 5탄으로 나이 들어서 기저귀 차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. 자, 보세요 여러분. 기저귀는 왜 차기 시작하죠? 소변이 자꾸 내 맘대로 컨트롤 되지가 않고 조금 조금씩 새어나오니까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 나이 들어서 기저귀를 차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요실금을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요실금이 있는 것 같다면 창피해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라 입니다. 요실금은 높은 발병률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반 진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지 않은 토픽입니다. 즉 의료 시스템에 잘못이 있는 거고요. 또한 창피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출산 후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진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. 요실금은 솔직히 진단이 바로 서고 치료가 빨리 시작된다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. 그러니 만약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조금 새거나 물소리만 들려도 소변이 마려우시다면 꼭 주치의 선생님께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. 아유, 요실금 같은 거 여자들이나 있는 거지 뭐 라는 남성분들 있으실 텐데요.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소변 트러블이 시작돼서 요실금으로 발전되니까 소변이 마려운데 나오지는 않고 한참 기다려야 하거나 배뇨 후에 시원치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거나 배뇨 시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꼭 요실금으로 악화되기 전에 꼭 전립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거 보리차입니다. 자, 이제 나이 들어서 기저귀 차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. 요실금 치료를 포기하지 말자입니다. 제 케겔 운동 영상과 방광 훈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이런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. 무엇을요? 요실금 치료에는 내가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요. 요실금 치료에는 솔직히 약만 가지고 치료하기 꽤 어렵습니다. 방광 훈련과 관략근을 운동을 시켜주는 거가 관건이죠. 이미 아시다시피 이 관략근을 조였다 놓았다 하는 케겔 운동은 한 3-4개월 동안은 꾸준히 운동하셔야 효과를 보고요. 소변을 참는 이 방광 훈련도 환자분들마다는 좀 다르지만 몇 개월은 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제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시니어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니 좋아지셨고요. 또한 이렇게 댓글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좋아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보세요 여러분. 대소변 관리가 잘 안 되면 나의 독립성은 무너지게 되고 달인이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며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요실금이 있으시다면 창피하시지 마시고요.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요. 만약 치료 운동을 하시는데 너무 어렵거나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. 꼭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이었습니다. 더 많은 노년기 건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받아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